안녕하세요, 류청희입니다. 오늘은 르노삼성이 새로 내놓은 2022년형 XM3를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엠3는 작년에 대비한 비교적 르노삼성이 새로 내놓은 모델 중에 하나죠. 출시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비교적 새 모델인데 2022년형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르노삼성은 시승행사까지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는 등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차 효과가 의외로 오래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XM3의 판매가 요즘 좀 주춤하고 있죠. 르노삼성은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트림 구성과 장비 구성을 갖춘 2022년형 모델을 내세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래서 판매를 좀 붐업시키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행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구성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없는데요. 주로 연식 변경 모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 트림 구성을 조정한다든가 장비 구성을 조정하는 등의 좀 소소한 변화를 통해서 조금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품 구성을 갖춘 게 2022년형의 특징입니다. 외관에서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 범퍼 좌우에 있는 공기 흡입구 장식을 좀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XM3의 수출 버전인 르노 아르카나와 같은 디자인으로 바꿨다라는 그런 설명인데요. 사실 사용하는 부품의 가짓수를 줄여서 조금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더 차의 앞부분에 날카로운 인상을 주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소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지만은 차의 전반적인 특성을 바꿀 정도의 대단한 변화들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번 시승행사에 참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XM3 출시 이후에 시승해보지 못했던 1.6 GTE 모델을 시승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이 모델이 바로 1.6 GTE인데요. 대개 자동차 메이커에서 시승행사나 시승차를 준비할 때에는 최상위 모델 혹은 또 최상위 모델에 가까운 모델을 준비를 하고 풀옵션에 가까운 차 혹은 풀옵션 차들을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XM3가 출시됐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시승차로 운영되던 모델들은 대부분 TCE260 1.3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가격 부담은 낮은 그런 모델로 포지셔닝 한 게 1.6 GTE입니다. TCE260 모델은 배기량이 1.3리터로 작지만은 터보 차저를 엔진에 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써서 조금 더 뛰어난 성능을 좀 더 활기차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1.6 GTE 모델은 르노삼성이 오랫동안 써온 1.6L MPI 엔진에 CVT를 조합한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힘이 아주 넉넉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연업기 엔진 특유의 고르게 높아지는 토크 특성 그리고 CVT를 통해서 엔진의 토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변속기를 통해서 연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값도 싸기는 하지만은 연비 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인 거죠. XM3 라인업에서 경제형 모델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게 1.6 GT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TCE260과 1.6 GT 모델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또 하나 들자면은 ADS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느냐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TCE2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조금 수준 높은 ADS 시스템을 선택해서 달 수 있는 데에 비해서 1.6 GT 모델은 그 정도의 장비까지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차이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1.6 GT 모델에도 RE 트림이라는 약간 고급스러운 트림이 새로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RE 트림을 선택을 한다 그래도 TCE260에서는 ADS를 좀 더 강화된 것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은
1.6 GTE에서는 아예 선택조차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실내 꾸밈새를 보면은 지금 시승하고 있는 1.6 GTE는 세로형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들어가 있고 차로 유지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내 꾸밈새는 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XM3의 일반적인 구성과 크게 다를 바 없고요. 가죽 시트, 도어 트림에도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기어 레버에도 질감 좋은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도 가운데 부분에 대형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TC260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몇 가지 ADS 시스템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차로 한가운데를 유지해서 달리는 기능까지는 아니고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경고음과 함께 스티어링에 개입을 해서 차로 가운데 쪽으로 되돌아가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 높게 앉는 포지션의 좌석, 위쪽과 아래쪽을 모두 다 약간씩 깎아놓은 독특한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무단변속기를 쓰기 때문에 실제 기어 단은 없지만 가상의 단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변속 패들도 스티어링 휠 뒤에 달려 있습니다. 승차감은 이전에 시승했던 TC260 모델과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집니다. 언뜻 세단과 비슷한 그런 차분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아래 움직임이라든가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서 차체가 이제 반응하는 그런 특성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느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반응도 약간은 무딘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크게 둔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의 반응의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다루기 좋은 차의 특성들은 TC260 모델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차의 움직임과 1.6 가솔린 엔진 그리고 무단 변속기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대략 지금 1시간 남짓, 1시간 조금 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비교적 부드러우면서도 편안한 가속감 그리고 부드러운 가속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TC2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를 어느 정도 깊게 밟으면은 좀 경쾌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여유 있는 그런 힘을 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1.6 GT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를 웬만큼 깊이 밟아도 가속감이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CVT 특성상 엔진 회전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가속감이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도 그런 엔진 회전 소리만큼 비례해서 가속감이 빨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급가속할 때에는 반응이 빠르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지만은 속도를 높일 때 이제 지긋하게 엑셀러레이터를 밟게 되면은 밟는 만큼 이제 꾸준하게 빠르지는 않지만은 꾸준하게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엔진도 충분한 힘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런 특성은 덩치 큰 모델인 QM6의 가솔린 엔진 모델이나 LPG 엔진 모델에서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빠르고 시원시원한 가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은 일상에서 느긋하고 여유있게 운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가속 특성들이 크게 불만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흔히 XM3를 뭐 소형 SUV로 분류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만은 사실 소형 SUV치고는 덩치가 꽤 큰 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는데 몫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내 아주 심한 정체 구간을 지난 다음에 이 트립컴퓨터를 리셋하기는 했지만은 지금 약 48km 정도를 주행하고 있는 동안에 평균 연비는 약 19.9km 퍼 리터로 트립컴퓨터상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상당 부분은 정체 구간을 지났는데 이 정도의 연료 소비량이 나온다는 것은 좀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는 뭐 실내 소음은 비교적 좋은 편으로 느껴지고요. 이제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차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도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의외로 터널 부분을 지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들도 크게 실내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녹화를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일반적인 성향의 운전자분들, 그냥 운전을 편안하게 하시는 성격의 운전자분들이라면은 편안하게 일상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승차에는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멀티센스 기능도 들어있는데 기본적인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가 있고 스포트 모드가 있고요. 개별 설정이 가능한 마이센스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포트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가속의 반응이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이 들고 엔진 회전수를 비교적 높게 유지를 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가속 반응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가속을 해보면은 이렇게 완벽한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빠른 가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약간 엔진이 높은 회전수를 유지를 하면서 달리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금 밟게 되면은 약간은 시끄러워지는 그런 엔진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음 처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단히 거슬리는 그런 수준의 소음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일반적인 에코 모드로 주행할 때보다는 좀 더 시끄러워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스포트 모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가속에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에코 모드를 선택한 상태로 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차의 승차감이라든가 핸들링 이런 부분들하고도 그리고 엔진의 어떤 특성하고도 이 에코 모드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화면에 나타나는 이 XM3의 모습은 2022년형에 바뀐 모습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네요. 여담입니다만은 이 정도 차급의 차들에서도 요즘은 심심치 않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달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XM3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막상 이렇게 차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계기판과 앞유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은 고급 모델에 들어가는 계기판의 가운데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위아래로 넓게 배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쪽에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XM3 1.6
GT 모델을 시승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윗급인 QM6에서 2.0 가솔린 그리고 2.0 LPG 모델이 좀 더 부드럽고 여유 있는, 달리 표현하면 좀 무난한 성격의 차로 소비자들에게 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측면들을 고려를 했을 때 XM3에서도 비슷한 취향의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특성들을 골고루 가져다 놓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스포티하고 조금은 좀 최신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디자인과는 별개로 오히려 스타일만 괜찮다면 뭐 차의 성능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런 소비자들에게 어울리는 성격의 차로 마련한 것이 1.6 GT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TC260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같은 조금 높은 수준의 ADS 시스템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이 점은 뭐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신 그만큼 차값이 TC260보다는 좀 낮은 편이라는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데뷔한 지 1년 남짓 지난 모델, 비교적 새 차에 가까운 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그런 ABS 부분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보완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굳이 그런 ABS 시스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TC260 모델에 조금 더 넉넉한 힘 그리고 빠른 가속력 이런 것들에 크게 끌리지 않는 분들이라면 스타일리시한 성격의 소형 SUV를 비교적 합리적인 값에 사실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1.6 GT 모델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형 도너 삼성 XM3 1.6 GT 모델의 시승 소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